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영웅님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웅일보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 사이트에 영웅님이 언급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브스인데요. 포브스는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이며 경제 잡지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등과 같은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도 유명한 매체입니다. 간혹 텔레비전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포브스에서 선정한 순위를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포브스의 영웅님의 이름과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케이팝을 소개하며 저스틴 비버가 포함된 한국의 인기 차트 10곡 그리고 다운로드 차트 10곡을 소개하는 기사였고 두 차트에는 영웅님이 6위 그리고 1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10위에 있는 가수들을 잘 배분하여 소개하는 와중에 영웅님의 이름 순위 그리고 영어로 영웅님의 신곡도 잘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차트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소개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앞서고 있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몇 주 동안 독보적이다. 이 트랙은 한국 가요계의 몇몇 유명 가수들과의 경쟁을 제치고 계속해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시아판도 아닌 정식 미국판으로서 헐리우드 및 엔터테인먼트 항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뉴욕의 음악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 말은 해당 기사로 인하여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번 언론사에서 인용하는 매체인 포브스는 전 세계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포브스를 통한 기사 그리고 그곳에서 1위를 차지한 내용으로 전 세계의 영웅님의 이름 그리고 노래가 홍보되는 굉장히 귀중한 기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한국에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 큰 꿈을 펼쳐 전 세계의 스타가 되는 영웅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멜론 스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한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멜론 가입부터 배워야 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멜론 가입 방법 기초편 멜론 설치 방법 먼저 멜론 어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앞에 핸드폰을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클릭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멜론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멜론 어플이 나오면 멜론 어플을 선택하여 설치를 눌러주세요. 멜론 어플 설치는 무료입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멜론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멜론 가입하는 방법 멜론 첫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 석삼자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해 주세요를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으로 가입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 계정 확인하는 방법 만약 카카오톡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맨 아래 점 세 개를 클릭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개인 보안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 계정을 클릭해주면 카카오 계정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론 이용권 구입하는 방법. 영웅님 스밍을 하려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안내 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처음 가입하는 분에게 주는 프로모션 이용권입니다. 2개월 동안 100원으로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0원 이용권 구매하기를 클릭해주세요. 100원 이용권을 결제해주세요.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스트리밍 이용권까지 구매했다면 이제 스밍을 해보겠습니다. 영웅시대 원클릭 스밍하는 방법. 영웅님 팬들이 스밍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영웅님 팬카페인 영웅시대 권장 노래 모음을 자동으로 재생 목록에 담는 방법입니다. 원클릭 스밍 리스트란 많은 분들이 같은 노래 모음으로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 차트 순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영웅시대에서 권장하는 노래 리스트로 스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웅시대 카페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영웅시대 공지 중에서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자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링크 클릭, 아이폰이면 아이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멜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창이 뜨면서 곡을 재생하시겠습니까?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재생 목록이 화면에 뜨면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다운받은 것입니다. 스밍하기 전 설정하는 방법. 스밍하기 전에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상단의 석삼을 클릭해주세요.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면 캐시 관리 및 용량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캐시 적용을 5%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멜론 다운로드 방법과 가입 방법, 스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밍은 덕질의 기본이에요. 숨쉬듯 24시간 스밍하도록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